그래서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파솔라부터 시작하면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 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할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실 건 뭐냐면 으뜸음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시키만 간신히 익힐 수 있으시고 우리가 노래들이 시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키들의 대응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축구니군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전체 지판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토닉 스케일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 펜타토닉 스케일, 도레미솔라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강의가 굉장히 이제 유익한 강의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일곱 개 블럭에 대해서 일단은 아셔야겠습니다. 일곱 개 블럭.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 했던 블럭 중에 A 블럭이 변형된 게 있었어요. 자, 해볼까요? 자, 여기 A 블럭인데 이제 A 포지션이죠. 왜냐면 으뜸함 A를 닮았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솔라 블럭, 어떤 사람은 오도 블럭,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 포지션이라고 많이 그러죠. A 포지션을 변형을 하면요, 여기 C 미 라를 여기에서 라에서 여기 거를 여기서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블럭에 C 도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레미파 쓰시고, 자, 이렇게 가는 블럭이 있어요. 얘가 이제 5도 블럭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5도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의 5도, 도 바로 위에 5도. 다섯 개 블럭을 1도, 2도, 3도, 4도,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7도 블럭 뭐 등등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4도 블럭과 1도 블럭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원래 A 블럭은 5, 그 다음에 G 블럭은 6도, 그 다음에 E 블럭은 7도, D 블럭은 2도, C 블럭은 3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도 블럭과 4도 블럭부터 시작하는 건 못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다섯 개 말할 때는 A 블럭, G 블럭, E 블럭 또는 뭐 D 포지션, C 포지션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블럭이라고 말을 할 때 쓰는 스케일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보여드린 이거예요.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시. 자, 제가 이미 강의에 7개 블럭에 대해서 이제 한 3, 4번 정도 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식을 기반으로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에서 맨 마지막 파솔 파솔라 파솔라에서 파에서 솔까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슬라이드를 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치거나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 으뜸음의 바로 밑에 음에서 두 칸 위 솔로 슬라이드를 시키면서 개 이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라시 도레미파
다시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슬라이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솔라시를 하면 이 음이 아까와 똑같은 포지션이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겁니다. 솔라시 도레미 그쵸? 여기 또 솔라시 도레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그러면 솔라시 도레미를 했으니까 파만 추가해주면 개 이름이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솔라시 도레미 파 솔라시 도레미 파 솔라시 도레미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에서 솔로 이동하는 것까지 추가해버리면 4도 5도 즉 파솔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레 이렇게 4옥타브 그러니까 3옥타브를 이렇게 건너 뛰어갈 수 있죠. 파, 파 그렇죠? 그래서 파솔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레미 파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솔라시 도레미를 쓰는 게 아니라 도레미 솔라시를 그러니까 도레미 파솔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그렇죠? 파솔라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그쵸? 다시 한번 도레미 파솔라 솔 바로 밑에 도가 있어요. 도레미 근데 3번 2번이니까 파솔라 또 이 솔 바로 밑에 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파솔라 도레미 파솔라 그쵸? 근데 뭐 하나가 빠져있죠? C라는 계열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 도까지 반음 슬라이드를 해주면 돼요.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그쵸? 다시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파솔라부터 시작하면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 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할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실 건 뭐냐면 으뜸음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C키만 간신히 익힐 수 있으시고 우리가 노래들이 C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키들의 대응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으뜸음을 기준으로 으뜸음의 바로 위 솔부터 5도음부터 시작한다면 5, 6, 7, 1, 2, 3, 4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으뜸을 기준으로 아예 으뜸음부터 시작한다면 도레미 파솔라까지 넓게 벌리는 거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서 이 반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으뜸음 기준 생각해야지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방법은 이제 펜타토닉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A 블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2도에서 3도로 미끄러지는 것, 즉 으뜸음에 2도에서 3도로 미끄러지는 아주 올드스쿨 버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솔로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 2에서 3도로 미끄러질 때 이 플랫 3도를 한번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으뜸은, 얘도 으뜸은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키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얘가 으뜸이면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G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솔. 솔인데 5도부터 시작한다면 파솔라, 그렇죠? 5도부터 시작한다면 얘가 솔이면 레가 어디냐면 G키니까 레는 여기가 돼요. 여기,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5도니까 레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으뜸음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도부터 시작하는 거로 하면 쉽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펜타토닉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일단은 G키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C키로만 일단 하시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거는 5도음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거는 1도음부터 시작하고, 세 번째 건 펜타토닉의 2도에서 3도로 미끄러지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으뜸음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으뜸 C키를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 C키의 으뜸음 기준을 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설명한 방식이고, 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으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가 또 설명한 두 번째 방식이고, 펜타토닉의 으뜸음의 바로 옆에 두 칸 위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가 세 번째로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쵸? 이 방식을 꼭 기억하시고 전체의 지판을 이렇게 다이아고널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판을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항상 이 버티컬하게, 벌티컬하게 수직으로만 블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 각각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분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와 어떤 검색어 또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제 채널에 주로 오시는지 분석이 돼요. 거기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타 스케일, 특히 기타 스케일과 스케일 블록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호기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요 세 가지 방법, 5도부터 시작하고 1도부터 시작하고 펜타토닉의 1도 옆에 있는 2도 음에서 3도로 미끄러지는 것, 요 세 가지 방식 꼭 기억해서 여러분 연주에서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콩 류군수였고요. 궁금한 질문들은 자유롭게 또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